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라닌 여러분들의 겨울나기가 상당히 조마조마하시고 꽃대도 신장하고 있는 화통 속에서 잘 크고 있는지가 궁금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와중에 겨울에 물주기가 보통 10일에서 15일 정도 그 온도 차이에 따라서 물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난실은 보통 10에서 15일 정도 간격으로 물주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살충을 주고 관리를 조금씩 이렇게 꽃대 관리를 해보니까 보통 영상 5도 정도 전후로 10도 이하의 온도 관리가 된 난실에는 겨울에 습도가 높고 그리고 온도가 낮기 때문에 보통 한 15일 정도는 지나야 화장토 내지는 이제 난석이 마르는 것 같습니다. 한겨울 지금 가장 추운 소환이 시기인데 저는 10일에서 15일 사이로 이렇게 물주기를 해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전체적으로 관수를 통해서 살충제를 이제 방제했습니다. 살충제 중에서도 여러 가지 약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비카드를 살충했습니다. 살충은 뭐 종합이기 때문에 거의 종합이기 때문에 그 모든 균들이 해충들이 잘 소멸된다고 보는데 특별히 겨울에 주로 눈에 띄고 발생하는 것이 깍지입니다. 깍지충인데요. 이 깍지충을 잡으려고 하면 특별히 깍지에 관련된 살충제를 쓰시는 것이 좋은데 보통 눈에 띄진 않으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살충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물주기가 조금 이렇게 늦춰지게 되면 깍지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주로 이제 깍지가 그 기부 쪽에서 또는 이제 잎의 표면에 붙어 있는 그런 그 충이기 때문에 여배품일 경우에는 녹즙을 빨아먹고 장시간 동안 처리를 안 해주면 그 부분이 하얗게 탈색이 되는 것처럼 변질되는 그 전무늬처럼 흰 전무늬처럼 그렇게 생기죠. 그래서 그것이 보통 이렇게 떼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붓 끝으로 이렇게 눌러보면 그 피딱지 같은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고 또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또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일단 띄었다 하면 상당히 많이 발생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사전에 조치를 하기 위해서 보통 한 달에 한 번은 약을 받고 가면서 이제 해충잡이를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깍지에 관심을 갖고 잘 자세히 살펴보시고 약을 주셔야 되는데 보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처리를 해 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꽃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꽃이 조금씩 살이 붙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벌부에서부터 꽃이 약 7, 8cm 정도 성장을 했고 그리고 꽃이 이제 살이 붙기 시작해서 조금씩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열어보시고 혹시나 장애가 있는지 또는 이제 상했는지 이런 것들도 한 번씩은 살펴볼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시기는
진한 그 홍색 계열들은 다 화통을 열으셔야 되고, 또 소심이나 복륜 같은 것도 다 열으셔서 수태로 키우셔야 되고, 특히 복색화도 열으셔 가지고 수태로 올려가면서 키우셔야 됩니다. 복색화 같은 경우는 탈착이 조금 늦어지면 색 발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정확한 이제 출품 시기에 색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늦게까지 화통을 씌우면 발색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조기에 탈착하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 주홍화 같은 경우에, 특히 제가 오른쪽 하단에 있는 주암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제가 1월 중순경에 탈착을 하고 난실 바닥에 내려놓고 수태로만 키웠는데 발색이 잘 돼서 소심이 아닌 주구마 부문에서 연합대회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자기 환경에서의 꽃관리가 중요하고, 다른 분들의 그 탈부착 시기를 나도 따라하면 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빛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매년 한 장소에서 꽃을 피워보시고 어떻게 발색이 되고 언제 탈부착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아시리라고 믿고요. 꼭 유념하셨다가 관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물주기가 늦어지면 주로 이제 많이 마른 상태가 되면 주로 이제 깍지벌레가 많이 발생한다 그렇게 보이고요. 이럴 때에 꼭 살충은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뿌리나 또는 이제 벌부 주변에 살충을 해야 될 해충들이 많이 겨울에는 물주기가 늦어지고 약 주는 것도 보통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이라고 해서 관리가 소홀해지게 되면 봄에 분갈이를 해 보시게 되면 전혀 다른 양상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봄에 주로 관리를 하시게 되는 제 두 번째 분갈이를 하시게 될 텐데 그때 실망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살균도 역시 11월, 12월, 1월, 2월까지 그리고 이제 전시회 기간이 되는 3월 전까지는 꼭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살균도 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약도 한 가지 약만 계속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내성을 피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종합 살균제 중에서도 뭐 옵티바라든지 또 이런 약들을 선정을 하셔서 주셔야 되고, 약이 오래된 약들은 약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새로 구입하셔서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이 남아있는 것들은 그냥 버리면 안 되고요. 꼭 이제 그 모았다가 그 복지센터 동사무소지요 이런 데 가셔서 그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기에서 이제 겨울나기 관리 중에는 저는 주로 이제 분갈이를 자주 하지 않는 편입니다. 보통 뭐 한두 쪽 정도 되는 종자목 같은 경우는 화장토갈이만 거의 해주는 편이고요. 이제 대주가 됐을 경우에는 분과 그 다음에 그 난석을 전부 다 교체를 하고 다시는 난석을 재활용하지 않고 새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흡수성이 좋고 물기를 오래 머금을 수 있는 고운 난석을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화받기도 좋고요. 그리고 뿌리 생성에도 좋습니다. 값이 비싼 만큼 그만큼
난재배에 있어서 유리합니다. 지금은 이제 가을 분갈이를 하지 않은 난초들이 주로 보면 이제 녹태가 많이 끼지요. 녹태가 끼는데 녹태가 껴도 뭐 크게 무리는 되지 않습니다. 보통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뭐 분갈이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봄에 화장 토갈이 또 대주의 그 포기 관리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뿌리도 보고 또 신화가 그 벌무 밑에 달린 것을 확인해서 제거해주는 가을에도 했지만 봄에도 발생하기 때문에 처리를 해줍니다. 여러분 겨울나기 잘 하시고 꽃대 잘 성장시키셔서 병 없이 좋은 신화와 꽃을 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